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전용기 운영사인 비스타젯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비스타젯이 운영하는 전용기는 BTS와 블랙핑크 등 한류 톱스타들도 이용하면서 유명세를 탔는데요. 초와 전용기 운영사가 왜 한국에 뛰어드는지 문다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 33.8m 길이의 은색 항공기 동체가 위용을 뽐냅니다. 14명의 좌석이 마련된 내부에는 화상회의가 가능한 TV와 침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한켠에 마련된 조리실에선 전담 승무원이 미슐랭 셰프가 개발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일명 회장님들이 타는 전용기라 불리는 비즈니스 전용기 운영사 비스타젯의 최고급 기종 글로벌 7500입니다. 세계 최대 비즈니스 항공기 운영사 비스타젯이 지난 10일 미디어 행사를 열고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전세기 서비스를 시작한 비스타젯은 현재 350대 이상의 전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층은 고액 자산가와 유명인사. 이 회사가 제공하는 맞춤형 구독 비행 서비스는 고객이 비행 시간에 대한 요금만 지불하면 다양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용 금액은 우리 돈으로 시간당 최저 약 2천만 원. 항공기 소유가 아닌 구독 서비스라 항공기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다가 관리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초호화 전용기 운영사가 한국 시장 진출에 나선 것은 초고액 자산가와 다국적 기업이 많아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비스타젯의 한국 항공 평수는 작년보다 76% 늘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4%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반 항공사들의 여객 수요는 크게 줄어든 반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면서 이 같은 전용기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고객별 맞춤형 비행을 제공하는 데다가 전용 수속 게이트와 터미널을 이용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용기 시장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전용기를 탈 수 있는 재력가 중 약 10%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재 시장의 90%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So there's 90% of the people that were not doing that. But because of the COVID, so people are started to turn to business aviation. So that's how we, that's why we also see the demands in the market. And we are very optimistic for the industry in the future in Korea. 이델리 TV 문다입니다.